나도 같은 조선 사람 안심해도 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여기서 당신의 눈물을 들어 줄 수 있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른 세상을 만나자. 당신이 나를 다녀간 뒤 나는 모든 고통 이겨낼 수 있었죠. 내게 물었던 잊고 있던 내 이름 말해줄게. 날 영원히 기억해줘요. 여기에요. 윤여옥. 고향은 남원. 춘향이가 살았다. 여우가 나가자. 여길 떠나는 거야. 홍순 씨도 함께. 어차피 모두 다 갈 곳 없는 우리 신세 함께 걷는 곳 그것이 고향. 잘 들어. 우리 부대는 내일 범하러 떠나. 그럼 저희는요? 그냥 남겨지게 될 거야. 같이 가겠어요. 여우가 나와. 가요. 나랑 같이 있으면 금방 잡혀요. 김만아 시간 없어. 빨리 가둬. 살라면서요. 어떻게든 살아야만 해. 여우가. 당신이 내게 했던 말 살아 있을게요.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어디든 찾아가겠어. 끝까지 살아서 당신과 나 함께 웃을 그곳에. 가야 돼, 새끼야. 아! 가야 돼. 아! 가야 돼. 아! 서 있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어. 안 돼. 절대 못 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누우세요. 가까이 오지 마. 아비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아이. 지옥 같은 내 삶의 유일한 희망. 물려줄 수 있는 건 이 지옥 같은 현실뿐. 당신은 알 수 없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살고 싶다고 항상 내게 말을 해. 그저 당신의 욕심일 뿐. 아무래도 여기 전쟁터 내일이 없는 곳. 당신은 그저 위안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빠와 약속을 했어요. 꼭 낳겠다고.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요. 다시 오죠. 책임자한테는 성병에 걸렸다고 말하죠. 더 이상 남자를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선의 독립이 다가온다. 모두 고개를 들어서 해를 보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두 버리자. 여명의 눈동자 멀지 않았다. 여기 조선의 한마디 청춘들이 의리 피식기는 그날이
김철 선생님 되십니까? 날 아시는가? 선생님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내 고향 남원일세. 가방에 뭐가 들었나? 그게...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저기 계신 제 남편은 정보국 소속 나츠카자와 대입니다. 지금 극비리의 임무 수행 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 전합니다. 가방 안엔 아오지마 섬으로 보낼 극비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여보, 그만 가요. 노령 그자 꼭 죽여야 합니까? 그들도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죽여야 하냐고? 이보게 대치, 나 역시 사회주의가 완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진 않네.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세상보단 더 나았다고 확신하지. 알 수 없어 조금은 두렵지만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에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 누구라도 처단할 수 있어 내 일은 시작일 뿐 멈추지 않는다 역시 저희만 하면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요. 세상에 버려졌던 우리 지나간 시간들 하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 여기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는 당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맴돌던 내 마음을 진심을 이젠 고백할게요 내게 남은 내 모든 시간들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모든 시간 다가온 그 시간들을 다시는 망칠 수 없고 어떤 순간이 와도 더 찾아와도 혼자 살아있을 줄 알았어. 고통만 가득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두 사람 함께 빛나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이젠 행복한
1948년 제주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한 해 전인 1947년 봄 3.1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경찰이 단말에 치였네. 사과와 그 책임을 물었으면 끝날 일. 하지만 그들은 사과 대신 치안을 이유로 총을 쏘았네. 죽여도 죽여도 기어나오는 바퀴벌레 같이 빨갱이 새끼 푸른 제주도 산천이 뒤로 덮인데도 공산당의 실을 말려 죽이리라. 모두 죽이리라. 어머니, 어머니가 제발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깨놈아! 날 보렴 네 눈에 나 역시도 저들이 말하는 그런 빨갱이로 보이니 잘 알잖아 바꾸면 엔 얘긴걸. 어찌 형제를 향해서 총을 겨둘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태훈이를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동진 씨한테 데려다 주고 올게요. 후회하고 있지? 네? 왜 이 남자를 선택했을까? 왜 이 남자를 따라왔을까? 여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훈이를 위해서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오랜만이군. 여우기 말이야. 잘 지내고 있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두 사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 충분히 이해해. 젊은 남녀가 오랜 시간 같은 곳에 있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너의 그 분노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확인해야겠어 당신의 마음. 이미 다 지나간 시간들일 뿐. 하지만 멈춰버린 시간도 있겠지. 당신들 대체 누구야? 왜 놈들과 똑같은 놈들. 대체 너희는 누구인가? 나? 누굴까? 도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이 늙은 여자가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오. 빨갱이란 말도 난 모르. 아저씨, 아저씨 저희 빨갱이 아니에요. 쏴?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5번 명령하지 않는다. 쏴! 그래야만 내가 살아! 뭐가? 형, 배를 준비했어.
죽더라도 우리 대훈이 잠든 곳에서 죽을게요. 여기 너를 특수 간첩 폐기로 체포한다. 우린 함께 죽을 수 있어.